어떠셨어요? 아, 감사하죠. 그 뭐야? 제가 척수 손상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예. 거기다가 뭐 젊은 나이도 뭐 고혈압, 당뇨, 뭐 그래서 뭐 원장님이 이렇게 권유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집사람도 수술 잘했다고 합니다. 아, 사모님도요? 저 8년 손상한 게못 했는데 잘했다고. 제 처음에는 뭐 이런 거 가서 부재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야기를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물어보죠. 잘했다. 수술 받으시기 전에 사실 이게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그러죠? 수술을 한다는 게. 또 흔한 게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이렇게 뭐랄까, 걸림돌이라 해야 되나? 걱정이 되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다른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또 받았었어요. 뭐 고형물도 넣었었고 다치기 전에. 근데 이제 일단은 의료에 대한 신뢰성이죠. 신뢰. 그래서 제가 제 사는 지역에서 한세 군데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갔었어요. 메디컬 센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술하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뭐 1년에 수술하는 횟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믿음도 좀 그래서 우연찮게 원장님 뵙게 됐고 그렇게 해서. 환자분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환자분들 뵈보면은, 이제, 다른 병원들을 좀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연세가. 사실 선생님 좀 젊으신 편이고, 60대, 70대 되시니까, 대개들 병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의사들이 이렇습니다. 말씀드려도,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시는 경우들이 아, 많더라고요.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죠. 그쵸.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일 또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특히나 뭐. 솔직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좋은 근데 비용도 아니죠. 결단 내리는데, 여자들 성형수술, 이거 가슴 수술도 하지 않느냐. 근데 이거 이 수술은 거기에 대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사치스럽지는 않다. 그래서 저 주변에 또 이야기해요. 저가 아픈 것을 알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죠. 성형은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전혀 못한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 이제 제 얼굴도 좋아지고 그래서 수술한 지는 이제 아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저 친구들한테, 제 또래 친구들한테 제가 권유를 한다. 해요. 아, 정말로 해요. 일단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권유 같은 건 못하는데 했고 만족하기 때문에 권유합니다. 선배들한테도 권유를 합니다. 60세 되면 한다고 저한테 알려주라고 그랬대요. 지금 그 길이를 보면은 이제 수술 전에보다는 길어지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수술 전에가 9cm였는데 귀두를 포함하지 않은 길이가 직후에 11.5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9cm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0cm로 돌아왔거든요. 제가 볼때 아직까지 한 2cm 이상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연습하시고요. 연습은 저 하루에 꾸준히 합니다. 아무튼 뭐잘 쓰시고 하시니까 저도 참 아유, 좋습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만 1년, 그 다음에 뭐 한, 그 다음 1년 반 정도 있다가 혹은 2년 있다가 한번 꼭 오세요. 저희가. 지금 저 6개월 됐으니까 네. 그러면 1년째 또 제가 이렇게 내용을 한번 1년 봐요. 채 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는 게 뭐냐면 길이하고 잘 쓰시나. 6개월 채는 꼭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가끔가다 지금 뭐 이렇게 불편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조절을 해드리니까. 의사들 혹은 치료자들이 해야 치료진 의료진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환자가 불안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두번세번 받아보는 게 아니고 한번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걱정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염려 마시고 지금 안의 상태 아까 확인했을 때 좋았으니까 잘 쓰시고요. 6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